네, 이어서 22일 오후에 진행된 광주시 코로나19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연말 연시 방역 방화 특별 대책을 시행합니다. 정부는 오늘 전국을 대상으로 연말 연시 방역 방화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 대책은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동시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발표 대책보다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정부 특별 대책에 맞춰 다음과 같이 대폭 강화된 방역 대책을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시행합니다. 첫째,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은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 면회가 계속 금지되고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됩니다. 또한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시설 방문이나 사적 모임도 금지됩니다. 우리 시는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매주 매 2주마다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5개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철저한 현장 점검 및 관리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제 에버그린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앞서 광주 기독병원에서도 환자와 직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종합병원과 요양시설의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병원 의료진과 요양시설 종사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염에 취약한 환자와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둘째,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되어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의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됩니다.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 송출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만 가능합니다. 셋째,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합니다. 식당, 카페는 현재 22시에서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5인 이상의 사적 모임도 갖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넷째,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 금지하고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전국에 2.5단계 조치가 적용돼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띄우기를 통한 이용 인한 인원 제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다섯째,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의 경우 현재 22시 이후 운영 중단에서 21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강화합니다. 여섯째, 연말 연시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발열 체크,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 금지, 직객 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 공간 이용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일곱째,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을 금지합니다.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은 겨울 스포츠,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합니다. 여덟째, 연말 연시 예정되어 있는 해맞이, 해넘이 관련 모든 행사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주요 관광 명소와 국공립공원을 폐쇄키로 하였고 우리 시도 1월 1일 자정 민주의 종 타종식과 무등산 떡국 행사 등을 전면 취소합니다. 이번 방역 조치로 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숙박 예약이 취소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숙박시설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면제 방안, 이번 방역 조치로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매우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전시와 같은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광주 공동체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시민들께서는 생계 위협을 받고 지역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방역 인력과 의료 인력의 피로도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머뭇거리면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다른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지금보다 훨씬 긴 시간을 더 큰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은 코로나19보다 빨라야 하고 더욱 치밀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큰 피해와 희생을 막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떤 모임과 만남도 심지어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어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를 비롯해서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